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 우물을 벗어나서 청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는 것,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우물 안에서 우물에 비친 하늘만 보고 우물 안에서 뭐 물방개들하고 우물 속에서 모든 것을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청개구리의 그 우물이 주는 익숙함. 네, 오늘은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의 저자 경명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저는 30년 넘게 명상을 해오면서 지금은 사단법인 대한명상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명상에서 명상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거의 30년 이상 명상 지도를 네.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책 뭐 제목도 사실은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네.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 네. 네. 그 보통 욕망하면은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롭게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욕망을 이롭게 쓴다는 것은 우리 인류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가져온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인간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욕망일 것이고 살아서 성장하고 성장해서 창조하려고 하는 그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욕망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남들과 나를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탐욕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네. 만약에 뭐 우리 삶에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존재의 이면은 없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욕망 때문에 살아가 있는데 그 욕망이 사라지고 난 후에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탐욕만이 남아있겠죠. 욕심이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될 때는 내 안에 겸손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질 때 그때 욕망은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이 욕망으로 성화할 때는 나에게 설렘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욕심이 욕망으로 성화됩니다. 그럴 때 아 나와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탐욕하고 욕망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욕망은 품는 겁니다. 질문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내 안에서 교만이 일어나고 감사가 사라질 때 탐욕이 일어납니다. 소유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자기소개란이라고 할까요? 그 저자소개란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사주학도 막 공부하시고 했습니다. 사람도 사실 운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운명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께서 찾은 답은 뭐였나요? 그래서 운명은 의식의 프레임입니다. 의식의 프레임. 네, 프레임. 네. 털.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개념, 자기 인식. 그러니까 그것은 지각입니다. 내가 그 프레임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인식이라고 부르고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 프레임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들은 그 프레임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몸의 작용도 그렇고 마음의 작용도 그렇고 몸과 마음의 작용이 그 프레임 안에서 펼쳐집니다. 뭐 내가 태어난 뭐 특성, 뭐 내가 태어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프레임인 거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 그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욕망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조의 어떤 품성 DNA에서 가져온 거.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 정보들 그것이 세 개가 합쳐져서 프레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이제 제 책에서 우물 안에 청개구리로 표현한 겁니다.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거는 우리의 네. 이제 프레임, 이 프레임이 이제 운명이라 하셨으니까 네. 우리의 운명은 네.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품성, 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운명을 바꾸는 건 가능한 건가요?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네. 그게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네.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네.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 우물을 벗어나서 네. 청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는 거. 그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우물 안에서 우물에 비친 하늘만 보고 네. 우물 안에서 뭐 물방개들하고 우물 속에서 모든 것을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청개구리의 그 우물이 주는 익숙함, 네. 편안함, 그리고 벗어나고자 할 때의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틀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갇혀가 삽니다. 그러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네. 우물에서 사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나 네. 그러나 그 우물을 벗어났을 때의 또 다른 나 또 다른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거 내가 하나 더 이야기할 거는 네. 자기 개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다시 말해서 그 프레임을 확장하는 것이고 네. 그 프레임을 확장해서는 운명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운명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 프레임을 네.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또 다른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프레임 자체를 그냥 터뜨려버리는 거,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나다 이렇게 됩니다. 나로 출발했네. 네. 그것이 우리는 운명을 벗어났다고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네.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면은 명상이 운명을 네.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상이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명상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티벳이나 인도에서 뭐 계속 뭐 몇 년간 산 속에서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고요함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것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자각과 각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현하는 여섯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각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작용. 네. 그죠? 뭐 기운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힘이 일어나고, 이런 몸의 작용. 그리고 마음의 작용. 마음을 잘 쓰고,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작용.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의 본질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몸의 상태를 경험해서 체험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것을 알기, 그것을 하나는 자각이라고 부르고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여섯 가지 방편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여섯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네.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의식의 그 프레임, 네. 내 개념, 그것을 뛰어넘어서 틀조차도 무너버립니다.